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피부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 흔적이 남은 상태를 흉터라고 한다. 흉터 모양이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다를 수 있는데, 흉터 치료의 기본은 흉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덜 눈에 띄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로 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번 생긴 흉터는 미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 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먹고 살기 힘들 때 흉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크고 심각한 흉터가 아니면 치료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흉터에도 치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수술요법에 의한 흉터 치료가 주 치료 방법이었으며, 수술 치료는 경제적, 심적 부담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비수술 흉터 치료도 많이 하고 있으며, 수술 치료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 특히 한의학적 피부 재생 치료는 가장 오래된 의료기구인 침을 이용한 흉터 치료이며, 각각 시술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흉터 치료 시 참고할 수 있다.